嗨，안녕，안녕，이렇게 내 질문 올려놓고 라이브를 키면 여기서 볼수 있구나. 하이. Why your sound always off? 지금 소리 안 들려요? Can you hear me? You guys hear my sound? Hello? 들리는 거죠?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 댓글 찾기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지금 1시 50분이라서 주무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연습실이에요. 곤방어 미나상. 에마 와타시와 렌슈시치 데스. 안녕. 정말 댓글이 많이 안 보이나 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때 유주도 한 몇십 개 달아서 겨우 보였던 것 같은데. 들리는 거죠, 여러분? 고니치와. 아이언츄 슬리핑 옛. I'm practice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여기 질문함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이거 보여요? Jane, I love you so much. Your hair is gorgeous. Thank you. 약간 지금 너무 어정쩡한 길이라서 사실 저는 그리고 이게 약간 너무 레이어드 돼 있잖아요. 붙임머리를 했다가 뗀 거여서 좀더 저는 긴 머리가 좋긴 한데 이 머리를 좀 빨리 길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넥스트 퀘스천. I enjoyed your J-Love with Nayeon. Thank you. 좀 짧았지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어제 저의 상한 머리를 조금 복구시키기 위해서 두피케어, 헤어 케어를 받고 왔어요, 어제. 저는 다음 컴백 때꼭 염색을 다시 하고 싶어서 지금 머리를 열심히 관리 중이에요. 다시는 머리가 짧게 잘리지 않기. 과연 저는 빨간 머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기대해 주십시오.
뭘 기대하라는 거지? 저의 언젠가 다시 탈색할 머리를. 어떤 게 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의 흑발과 저의 그, 블론디라고 해야 되나? 금발? 탈색 머리? 굉장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 요즘, 지문제 가요, 닭발 먹어요? 너는 나랑 몇년 친구인데 내가 닭발 안 먹는 것도 모르니? 친구가 저한테 닭발 먹자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무튼, 저 요즘 에이프릴 분들의 아, 잠깐, 근데 이거 이빨이 빨갛게 보이죠? 지금 이가. 이게 지금 입술에 필터가 입혀져서 그런가? 아닌가? 이가 빨간 것 같은데? 여름에 청량하게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이 마치 특별한 여름날 떠내봐. 저 원래 음악방송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어제도 자기 전에 에이프릴 분들의 나원에버 보고 잤어요. 그전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 보다가 너무 다들 이쁘고도 노래 너무 좋고 그래갖고 채원이한테 제가 카톡 보냈어요. 너무 상큼하고 이쁘고 너무 노래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다음 Next question. Let me see.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메리들 뭐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상 통화하는 기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혹시? 간간이 이제 한국어 댓글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질문 스티커, 이거 미리 스토리에 질문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건가요? 아이 워칭 애니 드라마스? 노, 요즘에는 드라마를 잘안 보게 되네요. 요즘엔 진짜 드라마를 안본지 오래됐네요. 드라마 추천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심심할 때 보려고요. 眠くない、はい、今眠くないです。눈이 너무 커? 저 근데 눈이 좀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요즘?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믈랜드 컴백 플리즈.
I hope so as soon as possible. Please wait. Please. 기다려주세요. Can you say 마할 기타? Of course, 마할 기타. Dance cover, please. 사실 오늘 선미 선배님의 보랏빛 밤을 암을 오늘 그냥 1절만 짧게 따봤어요. 좀 이따 되면 한번 쳐볼게요. 어때요? 플리즈 싱 thumbs up. 뭐지? 진심을 찾아 헤매고 있어. 고 있어. 오늘도 매일 쏟아지는 남지. thumbs up. 좋아요, 좋아요. thumbs up. What concept do you like? 저는 진짜 완전 여름에 여름 노래, 상큼한 여름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 완전 여름 시즌송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모모랜드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상큼하고 이쁜 것도 잘 어울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또 질문함을 한번 볼까요? 다? Hair? Hair color를 물어보신 거겠죠? What hair? Hair color you want to try? 지금 계속 말했지만 저는 한 가지 색깔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 색깔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런지. 어디 봅시다. 근데 약간 이 다리 어디 볼까? 손톱 이어폰 근데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왜 손톱 자란 거 보이시죠? 한 달 너 이걸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언제 했었지 이거를? 어떤 상황이 했더라 모르겠다. 아무튼 확실한 건 한 달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저분한데. 어때요? 그리고 또 지금 보고 있어요, 질문함을. 태양량에 가는 거야. 나 원해봐. 눈부신 나는 여름날 나 원해봐. 한국은 暑いですか? 아, これ漢字暑いでしょ? 맞나? 暑い 아니에요 저거? 저 한자? 한국은 暑いですか? 맞죠?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暑いですね. 덥고 비도 너무 많이 와서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제 오늘은 비가 좀 많았는데, 그쵸? 비가 그만 와야 할 텐데. 비가 이게 올때 너무 많이 오고, 안올땐또 너무 안 오고, 그래서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스킨하크 담아놨는데, 주기노 에아카라 돈나 이러니스루? 질문을 보고 있는데, 질문함에도 정말 한국어가 없군요. Please say hi to Hong Kong Mary. Hi, Hong Kong Mary. 日本語上手ですね。もちろんです。ジメジメしてるんですね。ジメジメが何ですか？ジメジメ。モモレンド앨범버전별로만들어줘요。그럼좋겠다。컨셉에따라서。약간 소장 욕구가 될수 있는, 그쵸? Hi, I'm from to Brazil. Mary is Brazil. I love you. Strawberry Queen. Please say to Chile. Hi, Chile. 'Please answer me. Do you like your fans? Of course, 당연하죠. 난지니 내마스까? 사이킨 와, 뭐. 고지 로크지니. 다음 날 특별한 게 없으면. 글로벌한 팬덤에 한국 메이드를 제이님 사랑해. 한국 메이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언제나. 언니야, 염색해주세요. 저도 염색을 하고 싶은데, 이 머릿결 상한 거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 라이브 몇 시까지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달아도 조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진짜로. 안타깝구만요. 오늘 다들 뭐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맛있는 걸 먹었나요, 다들? 체인 누나 생일카페 하시면 오실 건가요? 당연하죠. 얼마 전에 나인이 생일 이었을 때도 생일카페 그 전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팬분들이 엄청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너무 귀여워갖고 그걸 사진 찍었어요. 미안해요. 얼굴은 어차피 안 보여요. 그냥 그 실루엣이 너무 귀여웠어. 풍선 불고 있는 실루엣이. 요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면은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볼수 있고 하니까. 하지만 제 생일은 12월이라는 것. 12월. December. 저 사실 많이 남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항상 친구들한테 저한 5월인가 6월부터 어떻게 너 12월에 생일인데 너무 재밌겠다. 12월 생일인데 뭐하지? 생일날 뭐하지? 생일날 뭐할 생일 너무 재밌겠다. 막 이러고 있어갖고 맨날 친구들이 아니 너 생일 12월인데 뭐 벌써부터 그걸 그렇게
한참 남았는데 좋아하냐고 막 이러고 친구 생일 11월인데 너 11월 달에 뭐 하지? 너 생일 때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막 맨날 이랬어요. 그래갖고 한참 남았는데 브랜드 컴백하면 이제 출퇴근길 보러 다녀야지. 한국 메리들이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오늘 전 요즘 계속 거의 한 끼를 먹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식사는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도희 언니랑. 메뉴를 계속 고민하다가 언니가 메뉴 고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뭔가 딱 끌리는 건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는 그냥 딴걸 아예 먹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뭔가 쌀밥을 먹은 지 오래돼갖고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모든 걸다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가끔 저 이게 라이브 하는 거 유튜브에 외국 팬 인터내셔널 메리들이 자막 달아서 올려주는 거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금? 아, 나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대한곱창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화사 선생님이 드셔서 유명하셨던 대한곱창을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거긴 괜찮던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못 먹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막창이 된다. 곱창은 그 양념 곱창 있잖아요. 이렇게 철판에 양념되어 있는 곱창? 그런 곱창만, 야채 곱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좀 식감도 별로 안 좋고, 냄새 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냥 그닥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대한 곱창, 그 뭐죠? 모듬 있잖아요. 그걸로 먹었는데, 꽤나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막창을 먹다 보니까 막창하고 염통 있던가요? 뭐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먹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한번 가봤는데 제 방문 의사가 너무너무나 또 있었습니다. 아, 대한곱창은 돼지곱창인가요? 아, 그럼 난 소곱창을 안 먹어봤나? 먹어본 대달로 모르겠네요. 이게 돼지곱창이구나.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머리 길이 상태도 솔직히 지금 저한테 너무 짧은 거거든요? 제가 이 상태로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이런 머리 길이 상태는 그, 두발 규정이 있던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고정이 안 되네요. 되나요? 아이따이 아저씨모 아이따이 데스 아이따이 데스 귀밑 3cm가 엥? 귀밑 3cm는 아니죠. 귀밑 3cm는 아니고 그 어느 정도 그 규정이 들려요 지금? 근데 이게 마이크가 막혀서 이렇게 놓으면은 귀밑 3cm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길이 규정만 있었어요. 20cm인가? 여학생들은 길이 규정만 있고 염색이나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저희 중학교가. 근데 제가 저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아, 여기 아까 중학교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대강당 있잖아요. 대강당을 새로 지었어요. 저희 딱 2학년 때. 그래서 강당에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1년에 막 두세 번씩 축제하고, 학예라 했나 그때도 뭔가 그런 축제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 다 엄청 끼가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그치? 여기 산 증인이 있네. 그래. 역사, 도덕 이런 것도 내가 100점 맞는 성지인이었잖아요, 제가 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심히 했지만, 또, 친구들도 다, 저희 학년 애들이 근데 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진짜, 얘들아, 보고 싶다, 정말. 다 같이, 막 축제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방과후에 춤도 추고, 너무 재밌게 보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염색 얘기, 두발교정 얘기하다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그, 트윈현 선배님, I love you가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I love you. 그 노래 나왔을 때, 박봄 선배님이 투톤 머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머리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가서 했어요. 투톤 머리를. 처음으로 탈색이란 걸 해보고, 완전 밝은 갈색에, 전 약간 그라데이션을 원했는데, 정말 딱, 좀, 반 해갖고, 여기 빨간색, 여기, 어쨌든 약간 배추김치 느낌이 있었는데, 갈색? 빨간색 이렇게 파격적인 머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전 이제 나름 그래도 묵고 다녔는데, 지나가시는 선생님 분들마다 이제 다, 우리가 이게 뭐냐, 한 소리씩 하셨죠. 사실 규정에는 염색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다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셨죠. 저는 그때 막 안경 쓰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했는데 머리가 그러니까 저도 춤도 추고 막 이랬었으니까 친구들이랑 그래서 한 소리씩 맨날 들으면서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뭐몇 명이 계속 탈색을 하면서 학교에 탈색 금지 규정이 생겼다는 말이 있었는데 뭐. 저희 때문에 생겼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그때 정말 머리도 엄청 길고 그랬는데 재밌었는데 그때 전 정말 그래도 말잘 듣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정하는 댓글인 거지. 모모랜드 제인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 쳐볼 거예요. 모모랜드 제인. 가장 첫 번째로 이게 뜨네요. 복면가왕. 그다음에 입덕지캠. 이걸 보고 입덕하셨나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 인스타 라이브. 저번 인스타 라이브 뜨네. 나왜 저렇게 초췌한 상태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초췌한 건 똑같지만? OMG. 위엔 위에는 입덕치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설명서? 저는 그. 5구
덤접. 제가 생각하는 저 덤접 최애 날은 그 인기가 은색꽃 아니면 아 이것 말고 그 음악 중심의 언제지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모모랜드 떠먼저 교차 편집을 보면 되나? 아닌데 짱쿵쾅부터 던져까지 18분 무대 교차 편집 키싱 부스 같이 볼까요? 어떻게 같이 봐야 되지? 어떻게 같이 봐야 되지? 이거 옷이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쁘네. 다들 너무 이쁘네. 혹시 이거 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아닌데? 그, 어, 이날인 것 같아. 응, 이날인 것 같아. 나 이날 추워.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이거다. 나 이날 추워. 이날 추워. 저 날 맘에 들어요. 구슬 아이스크림 옷은 뭐죠? 저는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고 사실 되게 자주 찾아봐요 저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착장은 바로 저의 이 사복 착장 중에 어딨지? 저 그때 약간 올블랙으로 팬사인회장에서 정장 말고 점접했던 거 있는데 이날이다 전날이 전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 그 옛날에 저번에 한번 아이돌 라디오에서 제가 하늘색 그 뭐죠? 하늘색 니트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니트는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해주신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니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보를 물어봤는데 아직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그건 정말 소장 욕구가 생기는 니트였는데 하늘색 니트 말이죠. 저 말고 혹시 그 니트의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방 팬싸 옷이 뭐죠? 그걸 뭐 입었었죠 저희? 엥? 동물 잠옷 입었는데요? 아 동물 잠옷이 좋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라라라라라라. 저 집가도 맨날 본집가도 본집 이제 VOD 그거 있잖아요 VOD로 저희 다 옛날부터 막 나왔던 음악방송 맨날 또 돌려보고 맨날 그래요 정말 착장 늘어놓고 착착착 베블라 베블라 칭찬은 됐어요?
2시 반이네요. 맞아, 하고 저도 가야 하는데 말이죠.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언제 잘 거예요? 잘 시간이 아닌가? Starry night, 별이 가득 쏟아지는 밤. 저는 지금 고민 중인 게, 집 가서 롤을 하고 잘까. 롤을 요즘 최근에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롤을 하고 잘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딴딴다다다다다다 눈눈안나. 아까 대충 한 거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보랏빛밤 아까 조금 했었는데. 아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보여요? 이 앞에 피아노도 있는데. 맞아, 충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손톱 소리가 너무 다 크게 날걸요? 손톱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리고 앉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쉴 수 있는데. 그냥 쳤거든요.
오르간. 오르골. 엄청 느린 건가? 아닌가? 우리 노래 중에 우리 노래를 약간 어쿠스틱 버전 이런 거 하기 좀 애매한 노래들 아닌가? 왜 눈만 뜨면 늘어나니? 잘 치우 못 치우가 어딨어요. 그냥 손 가는 대로 치는 거죠. 그냥 치는 거죠.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죠? 몇 시야? 거의 한 시간 한 거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저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기다려봐요. 제가 어디까지 아까 피아노를 칠라 했던 게 아니야. 난. 보여요? 이 정도 되면 보이죠?
내가 짧게 연습했지만 한번 해볼게. 나 근데 까먹었을 것 같아. 그냥 한번 영상 한번 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요. 야, 안 돼. 기다려봐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술은 이거 안 되는데. 가면 화면 잘 안 보여갖고 몰라. 아까 잠깐 연습해갖고 아 힘들어 이거 했다고. 잠깐 연습해가지고 말이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해봤어요. 꾸어 이거 했다고 힘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밤새하겠어요. 가야지. 난 할 걸 다 했다. 할 걸 다 했어 나는. 오케이? 나는 으쌰 롤을 한번 하러 가볼까? 안녕. 간다리 잘 자유 좋은 꿈 꿔유. 안녕.